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아주 새로운 분, 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은 그래도 황심소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지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을 패널로 모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이 드러나면 적극 안 된다고 지금 상당한 미모를 자랑하시지만은 자기 얼굴을 꼭 사람들이 미스코리아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차마 얼굴을 낼 수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전 둘리입니다.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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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메다에서 오셨나요? 네. 네, 안드로메다에서 오신 둘리 분을 모시고 있고 옆에 또 아주 멋진 할수까기 이렇게 잘생긴 유아인 씨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이, 목소리가 거의 유아인 씨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누구시죠? 저는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아, 광주에서 네. 오셨어요? 빅골 광주에서. 네, 맞습니다. 광주에 황심소가 인기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모르시군요. 광주에 황심소 후원회도 있고, 황심소 동호회도 있고, 황심소 청취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정기 미팅 있는데도 참가를 안 해보셨군요. 네네. 몰랐습니다. 황심소 덕분으로 새 생명을 찾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광주에 특히 많아요. 네네. 에피콜이라서. 아, 본인이. 황심소를 통해서 어떻게 새 생명을 찾으셨어요? 저는 박사님과 개인 상담을 하고 네. 제가 평생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아이, 남이 들으면 네. 짜고치는 사람 됐어요.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 무슨 네. 사연 그런데 가져오셨나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 소규모 회사 생산관리 사무직 1년차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 댁에서 월 30씩 방세 겸 생활비를 드리며 거주 중이고 사귄 지 2년 된 남자친구가 있으며 내후년쯤 결혼 생각 중입니다. 문제는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10년 동안 일을 쉰 기간은 다 합쳐도 1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회사의 월급이 적을 때는 주말 알바를 하면서까지 악착같이 살았지만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제일 오래 일한 건 19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홀로 객지에 나가서 대기업 공장 생산직에 취업해서 2년 반 동안 했던 3조 3교대 근무였습니다. 월급 통장은 엄마에게 뺏겼고 매달 40만원씩 용돈을 받으며 기숙사와 공장만 오갔어요. 매일이 지옥이었고 출근길엔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리 중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지옥에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자살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없이 반복되는 업무도 정신병 걸릴 만큼 지겨웠고 생산직 핫발이라도 대기업 다닌답시고 뻑이며 머리엔 온통 연애 생각밖에 없는 직장 동료들도 지겨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용돈밖에 못 쓰는 신세가 지겨웠고 고등학교 때 동창들의 대학 얘기도 지겨웠습니다. 그러던 중 22살에 국공립대 공대 산업공학부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합격해서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 간다는 핑계로 첫 직장을 관뒀습니다. 회사를 관두고 돌려받은 제 통장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대기업이라 월급 플러스 보너스가 어마어마했지만 2년 반 동안 번 돈은 모두 가족들의 생활비로 다 썼다고 했습니다. 23살 때부터 제 등록금과 생활비와 집세와 각종 공과금, 생존을 위한 돈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벌어오지 않는 저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오히려 제 원룸 보증금까지 엄마가 받아서 마음대로 쓰셨습니다. 이유는 제가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쓰니까 엄마가 관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계속 싸우기도 지쳐서 그냥 놔뒀습니다. 대학 졸업 때까지 학계 중엔 야간 편의점 알바, 공구상가 격리 업무, 콜센터 상담원을 하며 푼돈을 벌었고 방학 중엔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 집세, 생활비, 차비 등을 해결했습니다. 원래 공부에 소질도 없고 대학 졸업장만을 위해 들어간 학교다 보니 열정이 안 생겼습니다.
졸업 후 다시 고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취업을 시작했는데 학자금을 갚아야 하다 보니 급하게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공과 무관하게 빨리 취업이 되는 화장품 가게 경리, 생산직, 품질 관리직 등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저보고 적응 잘하고 일 잘하고 싹싹하고 성실하다고 칭찬받고 예쁨 받았고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전과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뭐라도 하자는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땄고 한 개는 준비 중인데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만나주고 나이 많고 돈 없어도 제가 좋다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해주는 남자친구가 고맙긴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는 게 목표라서 제 진로가 더 고민입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지 계속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게 늙을 바에야 한 30대 후반에 암이라도 걸려서 확 죽으면 좋을 텐데요. 저는 사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도 웬만하면 거지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비용을 반반 부담하려고 하고 비싼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은 전혀 없고 인터넷으로 1, 2만 원짜리도 손 벌벌 떨면서 사고요. 도박은 해본 적도 없고 술을 좋아해도 친구가 없으니 혼자 마시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니까 크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 나이에 돈 없다고 엄마랑 이모들이 저를 욕하는데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그래놓고 엄마 생일에 금팔찌 해달라고 요구하고 엄마가 타던 차를 시세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저한테 팔아넘기고 엄마는 새 차로 바꾸는 등 저를 엄청 뜯어먹습니다. 뜯어먹는 사람이나 뜯어먹히는 호구나 둘 다 나쁘고 바보니까 저도 할 말은 없고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직급도 대리도 아닌 사원인 게 웃기고요. 요약하자면 제 고민은 하찮은 제 현 상태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지 상담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 이분 사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네. 일단 제가 이분 사연을 보고 네. 일단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일단 요약하자면 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비속어로 네. 이분은 어머니한테 빨대가 꽂혀버렸고 그렇죠 그렇죠 쭉쭉 빨리는데 그렇죠 보통은 반대거든요 그러게요 어머니한테 꽂아서 빨아먹어야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지금 10년간 꽂혀버렸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빨대가 꽂혀도 내 안에 돈이 풍족하면 빨아먹어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분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계속 다른 진로로 넘어가시다 보니 어떤 전문성이 없어서 큰 돈을 일단 못 버시고 전문성이 없어 큰 돈을 못 번다 빨대가 꽂혀서 이제 힘들게 지금 살아가신다 이런 그렇군요 그 말은 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분이 엄마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먹히더라도 큰 주스병이거나 페트병 정도 되면 그렇죠. 조금 빨아먹다가 그래도 여유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가 좀 큰 페트병으로 바뀌어져라 그거를 이제 전문성을 만들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를 상담이라고 해주신 거죠 이분이 이분이 한 어떤 자기가 맞는 직종을 꾸준히 하셨으면 그렇죠. 좋았지 않았을까 맞는 직종을 꾸준히 하면 꾸준히 안정적인 빨대 노릇을 했을 텐데 그죠? 그렇겠네요 네. 지금 여기서 네. 이분의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일단 이분은 왜 안 주면 되는데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렇죠 어머니에게 그렇죠. 안 주고 그냥 안 주면 되는데 그렇죠 안 주면 이분은 되죠 이분은 도대체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안 주면 그러면 네. 빨대를 뺄까요? 안 네. 주면 네. 소주 먹을 때는 항상 안주가 있어야 되잖아 네. 네 안주가 필요한 네. 그러니까 근데 안 주면 안 이분은 돼요. 어머니가 이분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빨대 네 아까 빨대라고 그랬잖아 저 같은 그냥 당장 뽑아버리는데 뽑아버리는데 그 네. 좋은 지적이에요 나랑 이분, 뽑았는데 왜 이분은 못 뽑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못 뽑을까 이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나요?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도 있겠죠 또는 자기가 또.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모를까요? 뭐 그것도 이분은 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잘못 쓴다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둘 다 쓸 수 있죠 둘 다 암 관련이었군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시죠? 네네. 네, 훌륭하세요. 네. 어떡하죠? 이분은 근데 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 질문 먼저 던졌어야 돼요. 네. 이분이 아까 비슷하게 질문하긴 했어요. 이분에게서 어머니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빨대입니다. 그럼 빨대는 그냥 빼가지고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빨대를 내가 던지면 누가 그걸 빨아먹나요? 이 문제가 있어요. 네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엄마가 사연 주신 분한테 어떤 존재인가의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연 주신 분은 자기가 엄마한테 어떤 딸로서 행동해야 되고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이 이분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문제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죠. 뭐 상담가가 아니니까 본인이 네네.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상담을 우리는 잘해줘야 되니까 네네. 이분이 사실은 보면 릴레이션 만방 먹잖아요. 네네. 그럴 때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관계에 그렇죠.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죠. 그 관계, 누구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어머니, 엄마. 네. 엄마한테 딸은 어떤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착한 딸. 그렇죠. 착한 딸.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 그럼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엄마한테는 어떤 딸이 자랑스럽고 착한 딸이에요? 효도하고 돈 잘 버는. 그렇죠. 효도까지 필요 없어요. 따박따박 돈 벌어가지고 그 월급 통장채 바치는 딸. 아우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네. 끔찍하죠. 일종의 노예가 되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첫째, 자기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지금 10년간 인식을 못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인식하고 있다. 뭘로 가지고 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인식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뭐 어머님이 계속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자기 여기 뜯어먹는 사람이나 뜯어먹힌 호구나 둘 다 나쁘다라고 하면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다르군요. 저하고 네.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식을 한 순간 안 할 텐데 지금 10년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그냥 자기는 뜯어먹히는 사람이고 받아들였구나. 그렇죠. 노예 생활 10년 나는 내가 노예임을 받아들이고 주인님한테 뜯김을 당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상태죠. 지금 이분 사연을 쫙 보시면 네. 노예가 주인님을 걱정하면서 노예가 때때로 자기가 노예 취급받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는 고민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아, 그렇군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분은 자기 자신을 알면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 노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었냐면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지금 지옥인데 뭐. 아, 지옥을 그렇구나. 간다고 해서 뭐 달라져. 착한 딸이니까. 그렇죠. 착한 딸이. 사실은 이분 참 재미있는 게요. 태어나서 지옥에서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근데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소리야. 아니 죽어서 지옥 가면 익숙한 환경에서 사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덜 괴로울 거야 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은 살아서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네요. 그렇죠. 살아서 있을 때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은 탈출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기가 그 착한 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상황을 그렇죠. 계속 몰고 와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고 어우 저는 족쇄에 차였어 여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그 족쇄 푸는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잖아. 어우 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열쇠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분은 그 열쇠를 가진 건 아실까요? 열쇠를 아니면 가진 건 알죠. 열쇠를 가진 백마탄 왕자가 와주길 바랄 거. 아 그것도 있어요. 아. 열쇠를 탄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요. 네.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백마탄 왕자가 오면 내가
그 백마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백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2인분을 데리고 가면 네. 그럼 그때 온 또 이 백마 탄 왕자한테 내가 또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분은 백마 탄 왕자한테 또 빨대를 꼽힐 수도 있겠네요. 보잘것없는 철을 만나주고 나이 많고 돈 없어도 제가 좋다고 저랑 결혼하겠다는 남자친구가 고맙긴 하지만 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빨대를 꽂아주겠다는데 저같이 이 나이 많은 저한테 빨대를 꼽아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자기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게 이렇게 끊임없이 네.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제가 준비한 돈이 없어요. 네.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자기를 구원해주는 남자친구 같으면 지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죠. 네네. 남자친구분이 능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느끼셨어요? 네. 빨대, 엄마 빨대에다가 이제 남자 친구 빨대 하면 남편 빨대 이제 되겠죠. 네. 자기는 이제 빨대 두 개 빨리는 2인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노예 생활을 자기를 알게 되면 벗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분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고 있나요? 지금은 일단은 벗어나려고 하진 않고 그냥 아니에요. 벗어나려고 해요. 노예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잘 살 거라고 이미 정답을 정해놨다는 거. 아,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닌 거죠?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이 왜 없냐 이거야. 10년 동안 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가 다 쓰셔버렸어. 그렇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지금도 어머니 집에 있는데 매달 네. 생활비를 주고 있어. 네. 신기한. 이게 어머니 집이에요? 하숙집이에요? 일종의 그런 하숙집. 자기는 하숙집에 살면서 네. 하숙집 아줌마한테 지 월급 통장까지 받기고 하숙비도 네. 내는 희한한 하숙생. 나도 이런 하숙생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는커녕 노예 생활이 노예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인님한테 좀 더 내가 많이 바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너무나 착하고 좋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럼 집을 나와야 되나요? 네. 아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몸값을 올리기에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지 상담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 나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는데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나와서 엄마랑 인연 끊으면 될까요? 예. 네. 근데 본인 인연 끊고 싶을까요? 안 끊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안 끊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아 인연을 끊어야겠다라고. 이분이 지금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일까요? 안 듣고 싶은 마음일까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안 듣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마음인데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만 네. 듣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정답은 자기 진로를 잘 정하기만 하면 처음처럼을 마시든지 그럼 또 무슨 진로가 있죠? 참이슬. 참이슬을 마시든지 한라산을 마시든지 네. 뭐 그거를 어떤 걸 마시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해결책이 아닌데 돈이 많이 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이분의 문제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번 돈을 본인이 관리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벌기는커녕 지키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번 돈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더 아까 같은 그런 생각이니까 내가 기껏해봤자 1,200만 밖에 못 버니까 그렇지 내가 한 달에 1,2억을 벌기만 하면 엄마한테 뜯겨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 그럼 어머님 더 많이 뜯겠네요. 땡큐 하겠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네. 옛날에 그 장모라는 가수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엄마가 다 뜯어먹고 네네. 도박으로 날렸다고 난리치는 거 고소하고 뭐. 고소하고 그까지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빨대 안 뺀다는 거야. 네네. 니네 년이 내 딸이야 이제 넌 내 딸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럴 때 이분 그거 겪고 싶겠어요? 안 겪고 싶겠어요?
아, 해결책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장모 분, 가수분 어떤 해결책이었어? 결혼해서 분가를 하고 그래서 아, 이제 네. 그 과정에 내 돈 내놔라 이게 쓴 게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 그 고소, 상황이 되는 거죠. 고소를 하고 네. 그래서 결혼이 해결책은 네.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분도 결혼을 해결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결혼하게 되니까 나오면서 아. 그 다음에 결혼이 그렇죠, 된 거지.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는 아, 저 순서를 모르죠. 뭘 잘 모르시네. 네. 네. 그런데 그거는 네. 이분 사실 여러분들이 참 이분 상황에 대해서 별 공감을 안 해주니까요. 아. 제가 그냥 이분한테 딱 하냐는 본인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답도 아니고요. 이분은 자기가 문제. 사실은 이분이 착한 딸이 돼야 되고 본인이 통장을 10년이나 맡기고 진짜 너희처럼 일하는 상황을 해도 지금 그래 특히 내가 잘못이지 내가 바보야 그런데 나는 왜 모아놓은 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어떤 뭐 과거의 경험이든 또 본인이 현재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분은 내일 당장 이 방송을 듣는 당장 즉시 달려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 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내일 다른 데로 발령이 났어. 어디로? 집에서 가장 먼 동네로 발령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노예제가 없는 곳으로. 노이즈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아, 그 어머니 소나기에서 일단 벗어나는 곳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엄마 당분간 나를 찾지 마. 그럼 엄마는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엄마가 빨대를 꽂았다는 점은 그럼 너 월급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동안 빨대를 확실히 꼽혔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겠죠. 되겠군요. 아, 그건 엄마 일단 내가 옮겨간 데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엄마 써야겠다. 있는 돈 좀 빌려줘 아하. 지금 당장 이게 빌려줘 아 통쾌합니다 네 아 통쾌해요 왜냐면 너희가 주인 곳간을 털어서 이제 가는 거야 가야 되지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엄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려고 지금 내일 당장 아니면 회사에서 잘려 지금 당장 가래. 그리고 거기 가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지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있는 돈 지금 한 푼도 없어. 보증금 하기 어떻게 엄마. 이모한테 빌렸어라도 안 될까? 내일 아침에 꼭 입금시켜줘야 돼. 아. 내가 가는 동안에 KTX 타는 동안에 입금을 해줘야 돼. 당장 방을 얻는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호텔에서 살 수는 없잖아. 네. 뭐 엄마가 호텔비를 대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쇼생크 탈출을 일단 해야 돼요. 일단은 되는 벗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거주할 때를 얻어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하루에 10만원씩 내가 호텔비를 내고 있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그럼 엄마는 사실 엄마가 이 방송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일수록 희한하게 갑자기 없던 돈도 또 구해오세요. 아... 그 다음에 출장 갔다고 하고 네. 회사에 당장 가가지고 회사에 격리부서에 가가지고 입금 통장이 바뀌었다고 네. 적시 알리고 네. 그쵸. 그러면 정리가 일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그 다음 일이죠. 닥칠 때 그때 맞도 그때 처리를 하는 게 일단 이분이 당장 하셔야 될 일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꼭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네. 네. 통쾌합니다. 아, 통쾌하기까지예요? 네. 네. 네, 오늘 나오시면 누구시죠? 네, 둘리였습니다. 네, 둘레길 열심히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시죠? 네, 동네 해남 동생입니다. 네, 동네 동생. 네, 멀리서 왔는데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